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. 오늘 뭐 어제 제가 제목에도 달아드리긴 했지만 역시나 또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.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다 같이 반등 모드 한번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, 아직 오늘의 반등이 뭐 굉장히 많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죠. 음봉이 워낙 여러 차례 나오다가 이제 첫 양봉이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영상들을 찍으면서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난이도가 오히려 좀 올라간 느낌이에요. 그리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.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. 뭐 주가가 오르긴 했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, 어차피 이 케미컬,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라인에 대해서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었고, 또그 방어를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큰 액션으로 해줬다라는 거,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온 부분들이랑 시장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의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요 파란 글씨로 달아드립니다. 댓글에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,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대응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받아보셔서 매매도 같이 하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좀 가져가고,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. 오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, 혹은 이번 주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PI를 기점으로 뭐 어떤 유의미한 턴을 하는,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지,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암만 떠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. 결국 이런 이벤트들이 대부분 다 꿈보다 해몽이거든요. 좋게 나와도 안 좋게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, 또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오히려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들,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뭐 홀짝 게임처럼 홀 했는데 홀이 나왔다, 그런다고 그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, 홀이 나왔는데 나는 심지어 홀을 예측했는데 갑자기 뭐 이게 이제부터 짝이다, 이런 식으로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밀어붙이면은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가야 되거든요. 예,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참고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오늘 반등이 좀 세게 액션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뭐 물을 갑자기 탄다거나 이럴 만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좀 지루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, 이 가격 라인에서 조금 더 횡보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,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고가 라인이 24만 원이거든요. 지금 요 선들을 한번 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아래로 일단 20만 원, 21만 원에 대해서 방어해 준 겁니다. 이거는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가가 45만 원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. 근데 얘가 30만 원을 지키지 못했고,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인데, 10만 원까지 내려올 확률은 굉장히 크지 않다,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. 10만 원이면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앞 구간에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본격적으로 터트리고 시작하면서 올라온 가격대가 10만 원보다는 윗라인이에요. 10만 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단 말이죠. 이 캔들 안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어차피 30만 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깨는 액션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깬 거거든요. 앞에는 뒷구간에 이제 반등을 위해서 흔드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, 뒷라인에서 깬 거는, 이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2차전지의 사이클이 왔지만 전고체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밀려난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대응을 빠르게 하고 다음 반등 나올 때 혹은 30만 원 위로 올라올 때 다시 봐야지 하는 관점이 아니라, 그냥 한번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맞았고,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지지 라인들이 결국 이런 캔들에 맞춰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. 25만 원. 아이고, 이게 뭐죠? 엔터키가 어디 눌려있나요? 어휴, 네. 렉이 걸렸나 보네요. 네, 25만 원. 그러면 그 아랫 라인으로 갭이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하게나마 24만 원 가격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.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항 라인이 나온 거고, 지금 캔들 두 개거든요. 캔들 두 개를 한 번에 이제 원 트라이, 한 번의 시도로
충분히 이제 윗라인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, 이 위에는 이제 요 구간을 이제 하나의 캔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여기가 이제 만약에 양봉으로 나와주면은 쉬었다 가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대체적으로 이런 중대형주들은 내려가는 구간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 라인, 그 가격 라인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지지나 저항의 형태를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대체적으로 그 라인들을 한 번에 뭐 뛰어넘기보다는 쉬었다가는 혹은 한번 트라이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 2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윗라인으로 좀 그 트라이드를 시도를 돌파하려는 그 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구나. 요거에다가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아 내일 이거를 돌파하려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려고 오늘 윗꼬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트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와도 아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리고 20만원에 대한 방어력이 아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구나. 이런 것들을 딱 확인하는 그 구간들. 지금 2차전지 쪽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고요. 그 다음에 전고체 쪽, 특히나 뭐 스페셜티 케미컬은 올라갈 때에 비하면은 이 뒷구간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됐을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.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굉장히 지루함이 오래 가고 시세를 약간 좀 감질만 나게 보여준 다음에 내려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페셜티 케미컬이 나중에 진짜 이제 재료 같은 거를 시장에 던지고 반등에 대한 본격적인 양봉을 보여주는 반등에 대한 시도를 할 때 그때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중간중간에 꼬시는 구간들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집중이 된 혹은 많이 무거워진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그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뭐 삼성전자 10만원 갈 때 아 뭐 삼전 뭐 10만원 간대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좌에 일단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보는 매수를 하고 보는 그런 사이클이 스페셜티 케미컬한테는 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전고체가 이전만큼 재료를 던진 어떤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 라인에서 준비를 좀 잘 해나가면 지루함이 조금 더 이후에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소화를 잘 해주고 시장의 그 관심을 너무 과하게만 끌지 않으면 저는 뒷구간에 충분히 좀 강한 반등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10만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고 주식이라는 게 뭐 스페셜티가 진짜 무슨 뭐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무슨 뭐 진짜 관리 종목이 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하락 패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다고 전고체가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이 안 좋은 종목이냐?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결국에는 이제부터 점점 더 주목을 받을 거고 또 이제부터 점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들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내 계좌에 그 스페셜티가 정말 핫한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너 매수가 얼마야? 매수가 얼마? 했을 때 나 매수가 25만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와 정말 너 매수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날그날 그 일일비하는 특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막 중장기의 관점으로 그 시장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그런 관점들에 대한 리포트나 혹은 시장의 뷰가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. 왜냐?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대부분 다 좋은 것만 나오죠. 매수만 나오고 목표가 올려가는 거, 목표가를 더 높인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시기까지 좀 고려를 하고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의 비중을 줄이면서 스페셜티 케미컬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상장 초기부터 드렸던 거거든요.
어쨌든 최근에는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화학 쪽이 분위기가 좋아요.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. 그래서 이 수학이 뭐 오늘 그 딱히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양봉의 사이즈를 거의 뭐 똑같이 맞췄죠. 윗꼬리는 스페셜티 케미컬이 훨씬 더 크게 나왔지만 이 수학도 오늘 2% 정도 상승을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2.67%. 물론 얘도 밀릴 만큼 밀렸고, 얘는 이제 가격 라인이 여기 중심으로 좀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20만 원 가격대를 잡아 나간다. 20만 원, 21만 원, 2만 원, 이 가격대가 이 수화학한테는 2만 원의 가격대가 되는 거죠. 둘다 비슷해요. 상장할 때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50% 반영을 받고,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제 그 절반에 두 배의 그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두 종목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 자체에는 거의 비슷하다. 이때 가격을 생각하면요. 그쵸? 시가 고가 10만 원대였잖아요.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는 이런 트레이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면은 굳이 돌파가 바로바로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앞에처럼 우리가 막 심리적으로 계속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만한 구간들은 얼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고 2차전지 강세가 뭐 바로 올 만한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냉정하게. 다만 이제 좀 지루한 구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루한 구간들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 이런 순환하는 그런 시장이 또 찾아올 거고, 그때 아마 이번 턴에 반영을 크게 받지 못한 2차전지 내 종목들, 걔네들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폐배터리나 전고체나 이런 좀 2차전지 내에서 좀 특이한 분류로 되는, 메인에는 이제 양극재나 아니면 이제 완성형 배터리, 셀업체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장비, 부품, 폐배터리, 뭐 리튬 애들도 이번에 시세가 많이 안 나왔죠. 얘들은 워낙에 이제 1차 그 상승 구간 때 시장을 너무 휘몰아쳤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테마주 형태가 많았고, 전그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얘를 약간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턴을 잡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, 그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 될것 같아요.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,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투신, 보험, 연기금, 상호펀드 이런 데서 자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고, 또 그럴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전고체가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힘들다 뿐이지, 그런 시기들을 한번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뒤에 시세나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. 내 평단이 그때 가면은 굉장히 또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힘든 구간이 계속적으로 진짜 뭐 1년, 2년, 3년 동안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만,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페셜티 케미컬을 지금 뭐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홀딩을 해보고 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오늘 반등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어요. 힘을 좀 빼고 나서 반등 나오면 기분 좋은 거고, 또 조정이 나오면은 어차피 이런 흐름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다. 이런 식으로 좀 무디게 종목을 바라보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가시면 지루한 흐름을 또 버텨내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수익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계좌에 플러스만 찍히면은 멘탈이나 마인드에 굉장히도 많은 도움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